2단계는 타법. 타법인데 2단계는 뭐냐면 1단계가 되시는 분은 2단계는 그냥 돼요. 왜냐면 이 상태에서 요것만 잠금 치듯이 움직이면 돼요. 보세요. 1단계 하듯이 이 상태에서 잠금 치듯이 이렇게 많이 띄워줘야지, 많이 띄워줘야지 치기가 쉬워요. 수월하죠?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한번 해보세요. 2단계. 넷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할 때 이렇게 틀어서 치면 날아가겠죠. 그러니까 미리 셋업이 돼 있어야 돼요. 하나 둘 딱 돼 있고 셋 돼 있고 셋. 근데 이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급할 필요가 없고 아까 우리 원장님 하시듯이 여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면 돼요. 틀어서 보세요. 하나 둘 셋 여유 있죠. 급하게 각 잡고 안 쳐도 돼요. 얘 공 떠있는 비거리 시간에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. 그죠? 이해 가시죠? 이게 3단계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, 빨간 거, 파란 거, 파란 거. 잘 되세요?